예, 통화되세요? 네, 됩니다. 차좀 타보셨어요? 봤죠? 좀 어때요? 근데, 저기 뭐지? 예. 페달 안 밟아도, 악셀레도 안 밟아도 조금 쭉더잘 나가죠? 나가는 것 같다고 남편은 얘기하고, 나는 예. 아직, 왜 여자들은 그런 거안 예민하잖아요. 가끔 예민한 분도 그냥 계시던데. 이렇게 윙 했을 때그 처음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소리는 좀 나대, 엔진이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. 원래 그 엔진 소리도 좀 줄고 변속 충격도 좀 줄거든요. 원래 보통 근데 보면은 소리가 나던데도 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동되는 듯한 느낌이 하면 나면서 또딱 조용해지대. 나면서 딱 조용해지는 거펜 도는 소린가? 아닌데 아닌가? 펜은 안 도는데. 내 느낌이 그랬나 그러면. 여하튼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뭐 신랑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죠 뭐. 출발할 때 보통 보면은 그 차가 자유느끼거든요. 출발이 조금 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한 템포 느리게 차가 나가는데 그게 좀 없어질 거예요. 밟으면 그러니까 반응 바로 올 그런 거예요.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힘만 발을 안 올려도 얘가 웅 발걸이 탁 떼면 왜 이렇게 좀 멈칫하면서 차들이 항상 이렇게 속도를 예. 멈추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샥 진행해 예, 주는 거지. 그게 이제 항속 주행이라고 하는 건데, 그거를 어떨 때 이용 많이 하냐면은, 내리막길이나 평지 때 속도 좀 올려놓고 발탁 떼버리면은, 항속 주행 걸리면서 쭉 밀고 나가거든요? 그럼 연비가 많이 올라가져요, 그렇게 하면. 그런 식으로 내리막길 운전하면, 때. 예. 그리고 이제, 이 계속 미는 게좀 오랫동안 밀다 보니까는, 신호를 멀리 보고 발을 미리 떼셔야 돼요. 악셀레이터를. 많이 언덕길 미니까.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. 그러면 거의 정상까지 올라갈 때 발을 미리 떼셔야 돼요. 그러면 그 속도로 쭉 밀고 나가버리거든요. 그러면은 엔진 돌아가는 연료만 소모되고 가속하는 연료는 소모가 안 되니까 연비가 확 연비 확 올라가는 올라가져요. 예, 거구나. 그리고 힘이 좋아지니까는 이게 그게 보통 필요하네. 어떤 운전 습관도 조금 잡혀야 되겠네, 그죠? 바뀌어져요. 왜냐하면 그 상태를 하나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차 근처가 갖고 급브레이크 받게 돼요. 그걸 몇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악셀레이터 발 떼는 속도나 아니면 브레이크 밟는 속도가 빨라져요.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요. 이렇게 운전 습관이 차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일단 예. 지금은 좋다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. 좋다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오늘은 뭐 운전을 많이 한게 아니라 가지고, 한 60km 뛰고 나면은 이 차가 그때부터 이제 효과가 나오거든요. 초반에는 이제 한60% 정도만, 100%를 봤을 때60% 정도만 일단 좋아지고, 한 60km 타고 나면은 이제 아마 더 거의, 좋아지고. 예, 온 상태로 더 좋아지고, 그러면 흡기관에 강수 꽂은 씨는 확실히 게, 느끼네. 저는 확실히 느끼죠. 흡기관에 꽂은 게 그게 한 6개월 정도 점점 좋아지거든요. 그것도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, 나중에. 그래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또 그런 쪽은 더 전문가.